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관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관장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국립장애인 도서관 원종필 관장입니다. 시각장애가 있고요. 혹시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 느낌으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솔님이 되게 미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느낌으로 관장님이 되게 멋지실 것 같아요. 제가 키도 한 84 정도 돼서 키 84나 되세요? 외형적으로는 그냥 뭐 그냥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맹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한빛. 저 선배님이신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쵸. 저는 또 학교를 제 나이보다 늦게 갔어요. 눈이 늦게 아, 나빠져가지고. 저도 늦게, 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이제 1학년부터 다녀서, 초등학교만 9년 다녔어요, 9년. 저는 고등학교 6년. 네네. 일단 먼저 여기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관장님이시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든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이다. 장애인들이 사실 그 독서나 정보를 그러니까 접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대체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정보 격차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정보 놀이터? 네. 요걸 이제 체험하고 왔는데, 여기 정보 놀이터 외에도 조금 다른 사업 같은 게 있나요? 또 한솔님은 여기 처음 와보신 거죠? 처음 와봤어요. 근데. 왠지 섭섭한데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주로 그냥 어플로만 그 드림 있잖아요. 드림으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책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걸로 보통 들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대체자료 시스템이라는 게 드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책 같은 것들을 대체 텍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대체자료나 전자파일이나 이북 시스템 아니면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그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수어 영상 대체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지 투 리더라고 해서 읽기 쉬운 책 형태로 책을 제작해서 이제 그것도 온라인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책날의 서비스, 이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제 집에서 그 책을 저희들이 가까운 도서관으로 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배달해주는 책날의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저희 너무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너무 많은데요? 또 있어요. 공공도서관에다가 저희들이 각 장애 유형별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독후감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이제,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독서 프로그램 활동 같은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진짜 많이 하는 사업을 하고 엄청 있습니다. 많은데요? 그럼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네. 근데 막 드림에는 그게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아, 이책좀 타이핑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타이핑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되죠. 아, 왜냐면, 그래서. 왜냐면 자원봉사가 아, 있으세요. 혼자 할 수, 그러니까 그쵸. 저희 직원들은 관리하고 하는 서비스를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매칭을 해주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읽어주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이제 캡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그럼 미리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해서 하면은, 그쵸, 그쵸, 순차가 있는 건데. 그럼요. 도서관의 관장님 하면은, 책을 진짜 매일 읽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관장님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책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평균은 그래도 1년에 최소 한 20권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냥 관장님은, 아, 내가 나중에 도서관 관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다? 뭐 도서관 관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은 갖진 않았고, 정보 격차 이런 거,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지식, 뭔가를 갖고 싶었고, 머리에 넣고 싶었고, 그랬던 건 있었는데,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처음에,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만화책만 보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18살 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책을 못 읽게 되는데,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런, 대체자료? 이런 거를 직접 귀로 들으면서, 책 읽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지금은 되게 진짜 그래도 정보 격차가 많이 괜찮아진 편인가요? 그냥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정보 격차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건 동시에 우리가 모든 걸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뭔가를 제작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해주냐? 그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가 변했을 뿐이지 좀더 시간이 빨라졌을 뿐이지
저는 뭐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그쵸, 왜냐면 빨라진 만큼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더 빨리빨리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셔틀버스 같은 것도 있어요? 저희는 셔틀버스는 그러니까 없고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야간에 네. 그 이제 이동 서비스는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이동 서비스? 그 뭐 택시 불러주고 이제 그거 안내해주는 아.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 네, 그건 이제 위험하니까 아. 야간에는 아.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 공간이 또 대중교통하고 상당히 멀기 네네. 때문에. 네, 저희가 아마 8월부터는 이제 야간에 하루 정도, 수요일 정도는 이제 야간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 네. 택시를 그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불러주고 태워주고 이렇게. 아, 네. 오시려고요? 아, 네네. 야간에 오시려고요? 네. 돈은 자기가 내는 거 맞죠? 본인이 내주면 가장 좋지만 아, 저희가 조금 부담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진짜요? 저희가 좀 부담합니다. 저 수요일에 오도록 할게요. 저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관장님이 이제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네. 골프 국가대표였다고 전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 국가대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을 원래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운동선수를 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니고 네. 옛날에는 이제 연합교에서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걸 시켜요. 음악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네네. 이제 학생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워낙 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아, 승부요? 네, 그래서 네. 이건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대표도 되고 또 이제 아테네 올림픽도 나가게 되고. 아테네 올림픽의 결과는 어땠나요? 조별 리그에서 6개 팀에서 2위로 올라갔는데 네. 그 토너먼트에서 떨어지고 해서 8위 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2개를 땄지만. 아,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셨어요? 4년도 99년도에 땄는데 올림픽이란 무대는 네, 세계의 무대이니까 더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뭐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죠, 사실은.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기도 하신데 어떻게 그 국가대표에서 관장님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공부를 조금 했었으니까요. 아. 네, 그러다 보고 네. 제가 또 이제 NGO 장애인 관련된 인권단체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권리나 뭐 또 네. 인권이라든가 이런 정보 격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네. 공적 영역에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계속. 네, 계속 그런 생각을. 그럼 내가 좀 뭔가를 장애인들, 그러니까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네. 뭔가 바꾼다? 뭔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제 개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게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게 됐고. 네. 그래서 근데 우연히 또 저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책을 한 권 쓰게 됐거든요. 이번에 9월에 나오거든요. 저희 대체자료 제작하게 해주실 거죠?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 저희들 저작권 때문에 네. 힘들기 때문에. 아, 진짜요? 물론 이제 저희 뭐 대지 방식으로 하면 뭐 괜찮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만 접근하게 네, 만드는 네.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전자출판물이라든가 네. 이렇게 네, 네. 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이 걸리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고민이어서 제가 그런 부분 모르지만 일단 저는 무조건 오디오북도 나오고 네, 저희는 오디오북 삽니다. 조금 별로 돈은 별로 안 드리지만 조금 사니까요. 네, 제 책도 꼭 이 도서관에 비치해 주세요. 저희 직원한테 꼭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기 네. 중앙도서관에 그러니까 6층에는 사무공간, 아까 우리 한솔님이 다녀오신 1층에 네. 누리터, 정보 누리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약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공간 두 대 치더라도 우리 다양한 장애 유형별에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 뭐 이런 공간에서 접근이 쉽고 또 많은 장애 유형별로 많은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곳에 저희 좀 별도의 장애인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이고 저희 아마 모든 장애인분들 저희 이용하시는 모든 장애인분들의 희망일 거다. 일단 접근이 좀 편했으면 네네. 좋겠다. 그런 별도의 공간들이 많으면 좋겠다. 네.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서초역에서 걸어오는데도 한 15분, 비장애인분들이 오셔도 15분이고요. 네. 또 오실 때 여기가 사실은 횡경사가 약간 있고 네. 또 전면블록이 다 끊겨져 있어서 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되게 불편하고 이 건물도 30년이 넘어가지고 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용하기 되게 불편해요. 그러려면 정말 대중교통도 가깝고 지역에서도 올라와서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갖춘
좀 부지로서 우리가 좀 장애인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간절한 희망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가장 바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선생님 많이 좀 저희 기회 있으시면 장애인 도서관 청사 건립해야 된다 꼭 좀 말씀 어디를 해주십시오.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지원 좀 해주세요. 저희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이 편해야 모든 사람이 편하다. 네, 오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뻤고 그 도서관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들어보니까 저도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도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여기저기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안녕.